그 다음에 음료로는 과산화 나트륨이 있고 과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이런데 과산화 칼륨과 과산화 나트륨은 둘 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마른 물에 등으로 지식만 가능하고 물로는 절대 안 되죠. 산소 나오니까. 하지만 과산화 마그네슘과 과산화 바륨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얘들도 물과 만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수소가 불가능이라는 부분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소화 방법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심지어 안 나옵니다. 단지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만 물 안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놈의 경우 열분의 반응식입니다. MgO2가 과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러면 과산화된 놈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 분해시켜서. 1류니까 산소 나올 것이고 산소 한 개 떨어져 나오면은 MgO가 남아서 그냥 산화 마그네슘과 함께 산소가 떨어지는데 얘를 0.5 해주면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 되니까 두 개. 딱 맞죠? 염산과의 반응식.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을 만났다. 이때는 마그네슘 금속입니다. 자, 금속은 수소를 무조건 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Mg가 염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초학에서 봤듯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마그네슘은 2가 원소입니다. 얘한테 2를 주게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줄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 칼륨이 초산과 만났다. 또는 염산과 만났다. 그러면은 뭐 나오는가요? 육류비염물인 과산화 수소가 나오겠죠. 개수 봅니다. Mg 한 개, 여기도 한 개. Cl이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딱 맞죠? 이게 염산과의 반응식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륨이라는 금속이 무기물이 과산화되었다. 과산화 바륨. 얘는 분해 온도 840도씨와 비중 4.96이라는 부분이 힌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나오면 답 무조건 과산화 바륨이라고 찍으시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브롬산 염류의 성질. 자,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브롬산 칼륨의 화학식까지는 한번 알아둡니다. 브롬이 Br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칼륨을 붙일 때 산소 몇 개더라? 세 개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브롬산 나트륨 당연하죠. NaBrO3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서는 두 번째가 아니죠. 자, 요오드산 염류의 경우에는 칼륨과 함께 I, 요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산소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브롬산 칼륨과 똑같이 산소 3개 오더라. 화학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